오늘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불이 임하자 불이 번지듯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에까지 번져갔으며 그 후 300년이 못되어 전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은 로마에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파되고 있으며 우리 심령에도 복음과 함께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지상 최대의 주님 명령인 전도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여 부자 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나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당장의 필요를 위해 돈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또한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식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분류초를 구하던 진나라의 황제도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도 죽었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다 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기도 하며 심지어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소리쳐가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산을 만족함이 없이 더 모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인데 도무지 주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또 얼마나 짧은지 마치 날아가듯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를 아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돈과 명예와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고 달려가겠으나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사는 목적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도 이 복음 전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이며 주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불린 듯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